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동포 체류기한 만료 예정자에 대한 안내문. 1. 배경.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2. 대상. 중국 동포 중 아래 체류 자격 소유자로 체류 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사람.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 소유자와 그 동방 가족 F1, 동포 방문 C38, 체류 자격 소유자. 3. 내용.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제32조. 출국 기간을 위해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 제33조. 신청 방법. 여권, 외국인 등록증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 방문. 방문 취업 H2 및 그의 동반가족 F1 자격 소유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가능. 행정사항 시행기간 2020년 2월 3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상입니다.